왔잖아. 한우. 안녕하세요. 네,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아, 한 해가 정말 금방 가네요. 저희들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12월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로 어쩌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뉴. 오뉴 하면 떠오르는 것. 샤이님의 몇 살 뭐 이런 거 아니야? 오뉴. 원어로는 프라우테스, 온유, 겸손, 온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막 공격해도 사람들이 막 말로 공격할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을 오 저거는 정말 화가 날 말인데도 이 흔들리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아주고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저는 그런 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온유한 사람. 보건 선생님? 난 저 우리 엄마. 엄마가 살면서 화를 많이 내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뭘 제일 좋아? 아, 저기도 있다.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장땡땡. 아, 이거 장교정 부장님. 장교정 부장님. 아, 맞다, 맞다. 온유의 느낌이 확 나네요. 아, 네. 맞네, 맞네. 네. 김금님 부장님. 김금님 부장님도 온유. 네. 전에도 얘기한 그 서운함할 때 착함 얘기했잖아요. 약간 그, 비슷하다. 비슷한 느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온유하라고 할 때 내가 참아야 돼. 그냥 당해줘야 돼. 나 그거 싫어. 온유한 거 싫어. 그래서 아마 온유를 뽑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아닌가? 근데 뭐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나눠주다 보면 내가 화나거나 이런 어떤 불이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해야 돼? 좀 참아라. 맞아, 참아야 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이게 다 성령일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스며스며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아, 온유하다. 반대로 온유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버럭버럭? 근데 시리즈. 그러기 제일 쉬운 게 온유라는 단어가 이제 겸손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잖아요. 그 겸손함이라는 헬라어 자체가 노예의 겸손. 노예. 노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는 아우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걸 겸손이라고 보는데 헬라어에서 겸손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어찌 그죠? 노예가 주인이 말하는데 뭐 저 말대로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보면 온유의 반대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뭐든지 내가 판단하고 그 온유가 나오기 전까지 온유 제일 많이 썼던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온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요? 그거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왜냐면 온유는 내 걸 주장하지 않고 명령대로 따라가는 그런 노예와 그러니까 노예라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조금 그렇긴 하다. 근데 저는 그 겸손을 노예라고 보면 그 다음 이해가 확 돼요. 그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이 말을 해도 돼. 저분한테는 온유하게 품어주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멱살도 잡기도 하고 표현해도 그분은 나를 제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그건 포기하지 않아. 아마 이걸 들으시면서도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들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온유하며 온유를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며 오늘 마음이 채워지는데요? 아, 채워지는데 오늘 김선생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마이크 좀 안 해도 돼요. 온유하게 한마디 해봐요.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온유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유에 대한 말씀 해주시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도 촬영하면서 또 오겠네.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강림절이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 목사님, 뭐냐니까 아이들이 생각나네. 아이들.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아이의 존재 이렇게. 네, 남은 한 해 온유함으로 여러분들 삶이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한올은 온유였습니다. 어쩌다 한올.